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도 하반기 상장 예정 기업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반기라고 하면은 뭐 지금부터죠. 9월부터 12월까지 이 사이에 상장 예정인 회사들입니다. 자, 우선 가장 지금 핫한 암이라는 회사입니다. 암은 어떤 회사죠? 암은요, 원래 영국 회사예요. 영국 회사고. 현재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소프트뱅크의 몇 프로의 지분을 이제 상장을 하겠다고 지금 뭐 SEC에 파일링을 했고요. 얘네들이 주로 하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반도체, 요런 반도체 있죠. 반도체 디자인을 이렇게 해주는 회사예요. 거의 유일한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세계에서. 그래서 이 ARM에 대해서는 예전에 엔비디아도 40몇 빌리언을 들여서 인수를 하려고 했었죠. 인수하려고 했었는데 워낙에 그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는 그 이해관계가 있는 나라들로부터 승인을 받았어야 돼요. 근데 엔비디아가 그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가 이 암의 인수가 불발이 됐죠. 그래서 포기를 했고 드디어 암이 이제 뉴욕 나스닥에 이제 상장 예정입니다. 그래서 9월 중으로 지금 상장 예정이고 현재 로드쇼를 하고 있습니다. 로드쇼는 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랑거리를 만들어서 막그 투자자들한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시작이 됐다. 그래서 암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인스타카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인스타카트는 어떤 회사냐? 그로스리, 먹거리, 장 보는 거를 대신 딜리버리 해주는 거예요. 배송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스타카트 같은 경우는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시스템이 여기다가 자기 지역을 집어넣고 이렇게 그다음에 그걸 넣고 검색을 하면은 여러 가지 회사들 명칭 쭉 나와요. 뭐 월그린스, 코스코, CVS 뭐 이런 식으로 로우즈, 뭐 달러트리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자기가 선택해서 뭐뭐뭐 필요하다고 하면은 여기서 배송을 해주는 거죠. 그냥 배송 대행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스타카트가 암 다음으로 실은 가장 지금 관심 깊게 월스트리트에서 지금 보고 있는 회사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인스타카트 같은 경우는 이 사용하는 업체들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미국에 계시는 분들도 아마 인스타카트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은 많이 사용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접속을 해보니까 전 한국에서 접속하는데 샌프란시스코로 나오더라고요. 그때 여기 얘네들이 인스타카트가 서비스해주는 뭐 그로스리 업체들이 뭐 세이프웨이, 레인보우 그로스리 뭐 이런 처음 들어봐요. 세이프웨이는 제가 아는데 그다음에 스프라우스 파머 마켓 요거는 제가 알고 코스코도 알고 월그린스도 알고 그다음에 뭐 멀리 스톤스 마켓터 이건 잘 모르겠다.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골라서 뭐 배송하는 그런 대행해주는 업체죠. 그래서 인스타카트가 있습니다. 이것도 9월 안에 지금 상장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M&A 에너지라는 회사, 이거 재생에너지 관련된 회사예요.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이제 공급하는 그런 업체고, 이게 미국에서는 뭐 재생에너지 공급자 중에는 뭐 제일 크다고 합니다. 제일 크대요. 제일 크다. 자기네들 주장이니까 그 주장을 그냥 받아들이면은 뭐 그렇다고 믿어야죠, 그쵸? 그래서 보면은 뭐 솔라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저장해주는 그런 솔루션도 제공해주고 그래서 보면은 뭐어 기업들 자기네들 고객사가 200개 이상이 되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가 지금 몇 개요? 뭐 875개 뭐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8개 주에서
공급을 해주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건 다 홈페이지에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재생에너지 쪽에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또 이것도 지켜볼 만한 IPO인 것 같아요. 요거는 정확하게는 몇 월에 하겠다 이런 그 계획은 아직은 나온 게 없습니다. 일단은 9월 달에 하겠다고 계획 내놓은 거는 인스타카트하고 암이에요. 암. 그 다음에 자 뉴모라라는 회사입니다. 뉴모라는 무슨 회사냐? 요거는 뇌질환, 예, brain disease죠 영어로. brain disease 관련된 그런 치료 관련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바이오 섹터로 보는 게 맞겠죠. 근데 이런 회사들은 실은 IPO 마켓에 나올 때 진짜 뭐 아니면 도예요. 뭐 or 도예요. 뭐 아니면 도. 그래서 이런 거는 뭐 나는 야수의 심장을 갖고 있다. 뭐 이런 사람들은 뭐 IPO 때 이런 거 접근 뭐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소문에 확 올라갔다가 소문에 확 빠지고 이런 경향이 있으니까 이 뉴모라 IPO 관련돼서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걸 감안해서 좀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투로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투로. 자, 투로는 뭐냐? 이거는 P2P, 저 개인 간 공유하는 서비스를 중개해주는 업체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동차에 에어비앤비라고 보시면 돼요. 에어비앤비. 그러니까 에어비앤비인데 자동차로 해주는 거다. 그게 투로예요. 그래서 에어비앤비 주가를 보면은 뭐 상승했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좀 올라온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 투로도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자동차 공유 관련돼서는 실은 업계에서는 2027년도까지 매년 20%씩 성장이 가능하다 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20%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믿음이 가신다면 이것도 뭐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또 IPO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제가 안 넣네요. 여기에 클라비오라는 회사가 있어요. 클라비오 회사. 이 회사는 무슨 회사냐면은 이제 마케팅을 자동화 시켜주는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업체예요. 솔루션 자동화. 그래서 주로 뭐 이메일이나 또는 뭐 SMS 이런 걸 통해서 직접 사람이 하기보다는 그 자동화 시켜갖고 그거를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게 소프트웨어를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이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클라비아라는 업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이거 말고도 지금 올해 안에 나오기로 되어 있는데 올해 안에 안 나올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그게 내년까지 좀 롤오버 될 것 같은데 뭐 스트라이프라는 회사가 있고 이건 잘 아시죠? 뭐랑 비슷하죠? 네, 페이팔하고 비슷한 겁니다. 한때 엄청나게 관심이 많이 갔었어요. 근데 페이팔 같은 회사가 주가가 막 무너지면서 스트라이프에 대한 관심도도 실은 어떻게 됐죠? 네, 떨어졌어요. 이거 말고도 데이터 브릭스라는 회사도 좀 나와야 하고 이거는 데이터 브릭스는 어떤 회사냐면은 그 여러 데이터 큰 데이터 대량의 데이터를 분석해주는 툴을 제공해주는 회사예요. 데이터브릭스. 근데 이게 어차피 사회가 점점 더 디지털화되고 데이터가 계속 쌓이다 보면은 이런 회사들도 분명히 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너무 많으면은 그거 분석해주는 전문성을 가진 회사가 꼭 필요해요. 왜 데이터만 갖고 있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데이터가 어떤 뭐 메시지를 주는지 뭐 이런 거를 알기 위해서는 그걸 분석을 해야 하는데 데이터가 너무 많다 보면은 이런 업체들이 필요하겠죠. 여기에 뭐 AI가 또 포함되겠고 분명히 데이터브릭스는 이 AI를 갖고 열심히 또 자기네 회사를 홍보를 하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디스코드. 디스코드는 뭐냐면은 이거는 그 VOP예요. Voice over IP고 그러니까 서로 음성으로 채팅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IM, Instant Messaging, 서로 문자로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뭐 애플리케이션이에요. 그래서 디스코드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게임하는 회사, 게임하는 게이머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죠. 친구들하고 대화하면서 게임하기 위해서 디스코드를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이제 요게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2021년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원래 인수하려고 했어요. 인수를 하려고 했었는데 아마 디스코드가 인수가가 너무 좀 적다. 우리는 그거보다 훨씬 가치가 높다라고 생각하면서 이게 어떻게 됐죠? 결렬이 됐습니다. 그래서 디스코드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여러 IPO 예정인 회사들 중에 관심이 가는 회사는 제가 뭐 이 주식을 사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관심이 가는 회사는 암은 관심이 가고요. 암. 그 다음에 인스타카트도 관심이 많이 가요. 왜냐면은 이 배송 딜리버리 쪽 이 그로스리 관련된 이쪽 시장이 생각보다 성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마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성장성은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하고 이런 쪽은 잘 모르겠고 요것도 이 자동차 공유 이 플랫폼이 실은 이게 뭐하고 경쟁하는 거죠? 뭐 렌트카 업체들하고 경쟁하는 거죠. 뭐 에이비스나 헐츠하고. 근데 여기에 숨어 있는 수수료가 꽤 많대요. 그래서 실제로 사용해 보면은 이 렌트카 회사하고 사용했을 때 이 큰 매력이 뭐 없는 것 같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고 있고. 근데 현재 이 투로는 미국하고 그 다음에 어디야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그 다음에 영국, 캐나다 쪽에서만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존 렌트카 업체들하고 뭐 큰 뭐랄까 차별점이 없다고 해도 얘네들이 지금 미국, 호주, UK, 캐나다만에만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확장성은 분명히 있어요. 성장성은 있을 수 있는데 과연 에어비앤비를 보고 투자자들이 이 투로한테 얼만큼 밸류에이션을 줄지가 또 의문점이 생기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 클라비오하고 뭐 그다음에 스트라이프 디스코드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 중에는 디스코드보다는 데이터브릭스 쪽에 좀 관심이 가요. 자, 게임을 좋아해서 디스코드에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여기서는 디스코드보다는 데이터브릭스 쪽에 좀 관심이 있어요. 데이터브릭스하고 결국은 어떤 거죠? 인스타카트하고 그 다음에 ARM 이렇게 좀 관심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제가 관심 있다고 무조건 매수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네, 구독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